번씩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정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황석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노래들을 너무 잘하시니까. 정영주 씨는 이제 공개가 되고 저희가 바로 알아봤는데 네. 황석정 씨가 이제 옆모습으로 계셨는데 노래만 듣고 진짜 황석정 씨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노래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니 저는 황석정 선배님 노래하실 때 가려져 있을 때 저는 무조건 가수분이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역시 배우분들이라 그런지 더 약간 짙은 그런 느낌이 났어요. 너무너무 한이 많게 노래를 감정을 담아 부르셔가지고 발휘될 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노래 정말 엄청 잘하는 친구고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친구예요. 아니 옛날에 그런 얘기 안 했었지? 한 것 같은데 너 기억 못하는 거지? 아니 제가 영주 씨가 진짜 오늘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노래를 잘하는 사람으로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주 씨가 딱 보이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막 커지는 거예요. 어쩐지 목에 핏대를 세우더라. 그때부터 열창을 하시더라고요. 열창을. 황석정 누나가 그 얼마 전에 저기 또 휘트니스 대회 나가가지고 어마어마한, 예,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맞아요. 아까 노래 부르실 때도 그 줄 주체 못하는 코어의 힘이 힘이 느껴지시더라고. 두 분은 오늘 이렇게 나오실지는 전혀 모르시죠? 전혀 몰랐어요 진짜. 저는 안에서 남자분인가 착각했어요. 나도 오랜만에 남자 만나는 줄 알고 되게 이거 오빠. 그렇네. 미안하다야 나라서. 두 분 어떤 인연이신지 너무 궁금한데요. 와, 술 한잔 하다가 저희 집에서 이제 가끔씩 이렇게 지인들하고 모여서 황빠라고 해서 이렇게 술도 마시고 음악 또 듣고 막 이랬었는데 이 연출도 하고 연기도 하는 후배가 있어요. 그 친구랑 전화 통화가 되다가 저희 집에 오게 됐어요. 왔던 네. 사람이 이제 네. 영주 씨고 네. 그 이후에도 또 다른 술집에서도 또 만났어요. 네. 제가 또 잘 가는 술집인데 거기 또 워낙에 또 단골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인연인갑다. 처음 보는 그 자리에서 이 친구는 탑이 되겠다. 너무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느껴졌어요. 너무 멋지고 저는 그때 뮤지컬 이 친구가 하는 걸 본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확 느껴졌으니까. 저는 또 황석정 씨가 하는 공연을 봤어요. 그 쟤는 뭐야? 저 괴물 뭐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괴물? 그러다가 친해지니까 네 정신 없더라고요. 둘이서 뭐 할 얘기가 막 봄물 터지듯이 터져서. 팬 같은 마음과 친구의 마음과 뭐 이런 게 다 있었나 봐요. 우리가 이제서야 만났나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찐친이 되신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엄청. 오늘 만나서 더 그렇게 된 거. 네 확인을 오늘 도장 꽝꽝 했네요. 근데 만날 때마다 서로 막 위로받을 것 같아요. 아무 얘기 안 해줘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저께 만나서 수다 떤 거 마냥 맞아요. 오늘 만나서 또 얘기할 수 있는 사이.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같이 많이 했기 때문에. 힘듦이 있으셨군요. 안 좋았던 이유가 아드님이 굉장히 아프셨기 때문에 상심이 컸었을 때. 그럼 뭐 일을 집중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럴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한테 엄청난 시련이 올 때는 그거 너머에 무지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빛이 있고.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너무 힘겹지만 잘 넘어갈 사람인 거예요. 제가 보기엔 넌 반드시 밝은 세상이 올 거야. 조금만 견뎌. 이렇게 서로한테 얘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서로가 다 서로의 손을 붙잡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아주 딱 적절한 시기에 이 얘기를 해주고 나니까 약속이나 한 것처럼 네. 너무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니까 그래서 막 반가워서 같이 축하해 준 적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이제는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같이 그래 놓으니까 네. 오늘 만났을 때 약 막 이렇게 뭐 이상한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두 분이 만나니까 이상하게 더 얼굴이 더 환해지시는 것 같아요. 저희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서로. 네. 둘이 뭐 인물이 대단한 건 아닌데 둘이 있으면 좀 반짝반짝한 맛이 좀 있어요. 아 두 분 정말 뭔가 너무나 잘 어울려요. 부러워요. 그래서 이제 술 친구에서 같이 공연을 하는 공연까지.
같은 무대에 서는 친구가 됐죠. 제작자시죠. 아 제작을. 네, 제가 지난 시즌에 뮤지컬 베르나르다 알바를 제작을 하고 아, 예. 네, 공연을 올렸었는데 그때 제가 사실 초연 때도 같이 했었거든요. 네네네. 초연 때도 제 엄마 역할을 했었어요. 네, 미친 엄마. 깜빡했네 방에 가둬뒀어 마리아 호세파 마리아 호세파 노망나 내년 6월에 또 올라가는데요. 네. 그때도 또 같이 미친 네. 엄마 네. 네, 같이 공연을 하게 네, 됐습니다. 네. 네. 아, 두 분 오늘 무대를 함께 하셨는데 뭐 아무리 평소에 자주 연락하고 친한 사이라고 해도 또 이렇게 같이 듀엣 무대, 밀소리 듀엣 무대 서시면 좀 또 다양한 감정들이 드셨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느낀 그 감정을 이제 서로에게 좀 직접 전해주시겠어요? 나는 누가 나올지도 상상을 못하고 있어서 감 잡으면서 괜히 또 노래하다가 울컥해서 울까봐 엄청 걱정했거든. 근데 널 보면서 내가 박장대소를 할 수 있게 해줘서 난 너무 고맙고 행복하고 좋다 친구야. 나 정말 영주를 볼 때마다 항상 웃고 즐겁게 같이 놀고 그랬었는데 저는 오늘 좀 감동이었어. 그랬어? 이 눈을 이렇게 깊게 서로 마주치지를 못했거든요. 같이 일을 해도. 말로 표현을 못했어. 감동이 있고요. 같은 나이대에 이렇게 같이 같은 직업으로 같이 서로 작품을 같이 만나고 늘 서로 챙길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아, 고맙다. 이게 우리가 말로 나눌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또 노래를 서로 같이 하면서 나눌 수 있는 것도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게 또 미스터리 듀엣의 의미가 아닌가 싶고요. 두 분 우정 영원하시길 바라면서 보내드릴게요.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잘 되실 거예요. 당연하지.